네, 이상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소병원 국회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경기도 광주시 출신의 소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 대책 방안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간담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외통위 간사 이재정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사를 함께 주관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님과 윤재갑 해양수산특별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발제 토론으로 고견을 나눠주실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말이 워낙 일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달리 얘기하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기보다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핵오염수라는 말로 저는 하고 싶고요. 그 핵오염수는 엄밀하게 따지면 핵폐기물에 가깝습니다. 그 핵폐기물에 가까운 것을 아무리 정화를 한다고 해도 이걸 그전 세계인들과 관련 있는 해양에 투기한다는 것은 큰 걱정거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사고가 난 거죠. 그 연료봉 냉각 장치가 마비되면서 그 냉각 장치 안에, 연료봉 안에 들어있던 핵연료들이 녹아내려가지고 아주 커다란 그 잔해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걸 그대로, 그 지금 현재 그 상태가 그대로 있는데요. 그것을, 거기에는 사람이 접근하면 거의 한 시간 이내에 치사에 이를 정도로 아주 위험한, 그리고 매우, 매우 그 어려운 우리 잔해물입니다. 그걸 계속 물로 씻어내리면서 그 물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 물이 130만 톤이 됐고, 이제는 거의 그 탱크가 차게 생겼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방류라는 말도 방류보다는 투기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태에 그 30년 동안 130만 톤의 물을, 그핵 오염수를 투기하기 시작하면 30년 후에 지금 현재 130만 톤의 그핵 오염수가 전부 다 투기가 됩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투기하는 동안 다시 쌓인 핵 오염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자기들이, 일본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양에 버리겠다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이 반대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그 일부 정치인들이 함께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서는 버리는 것보다 더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천인 공노할 짓을 지금 일본이 저지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제 후쿠시마 시찰단이 시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건 어제 발표한 걸로만 보면 일본의 자료 제출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찰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시찰 결과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쩌면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찰단이 아니라 일본의 홍보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중수소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삼중수소가 나타낼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건 방사능 물질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게 생물체와 결합했을 때, 그 생물체와 결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검토하는 동안 거기에 생물학자가 참여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우리 WTO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우리가 금지한 걸 1차에서 패소하고 2차 WTO에서 2차에서 우리가 승소할 때 우리와 함께 했던 그 남 캘리포니아 대의 무쏘 교수라는 분이 여기에 대한 우려를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될 경우에는 생식기와 관련이 있고 유전과 관련이 있어서 이 후대에게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그 그린피스죠. 그린피스 수석 연구원인 손번이 연구위원께서는 일본 측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조사하고 싶은 걸 자기들이 채취해가지고 그거 조사하고서 이상이 없다 한다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 시작, 시료 채취에서부터 모든 검사 과정과 결과까지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 전에는 절대로 이걸 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엊그제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그 여론조사를 봤습니다. 85.4% 우리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85.4%가 후쿠시마 오염 핵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5.4%의 국민이 반대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전혀 85.4%의 국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누군지를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85.4%가 반대하는 일에 대해서는 함께 반대하고 함께 그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간담회가 문제 해결의 발판이 되기를 아니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혹시 모를 그 투기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오늘 좀 그 깊은 얘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 잘 듣고 저희 농해수에서도 하여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좀 길었습니다만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함께 토론회를 주최하신 이재정 국회의원님의 환영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입니다. 이 플랜카드의 제목을 보시면 사실은 여당이 진적에 열었어야 할 그런 공간들입니다. 민생대책 그 어떤 민생대책보다 시급한데 외교의 부족함을 또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무작정 정치적 비판이나 그 부분 한 측면에서의 소구력만 읍수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다음 다가올 민생의 위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다라는 생각해서 긴급하게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토론회를 당초 준비했을 때보다 현장에서의 요구들이 크다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학적인 근거도 확실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검증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를 얻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두 축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또 국제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저는 외통위 간사로서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재명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든 각 상임위 전문가들이 연속으로 토론회 그리고 또 각종 대책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종 모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고 그리고 또 닥칠지 모르는 민생의 위기에 대해서는 정말 치밀하게 고민해서 그 대책을 세워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소병원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방류가 아니라 투기 그리고 원전 오염수라기보다는
핵오염수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이 동의하지 못할 핵오염수 해양 방류 투기도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구 공동체,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다에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오로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보관 비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하고 또 실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모두를 대표해야 할, 우리 모두를 대리하는 정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시찰단의 이름으로 해양 투기를 합리화시켜주고 들러리를 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해양 투기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해서, 생명 위협 행위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들어봤는데 소금을 가정이나 또 업소에서 많이 사재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유행 같은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만약에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된다면 그 시점 전에 생산된 소금과 그 시점 이후에 생산된 소금의 가격이 다를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도 수산업에 대한 피해도 예상이 되지만 이미 횟집과 같은 자영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손님이 격감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찰단이 과연 뭘 보고 왔는지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뜻을 모아서 해양 투기 반대 결의안도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2년 전에 국민의힘이 했던 결의안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경제와 민생에 치명적인 위협을 미치는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일본에게는 비용 때문에 우리 지구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행위, 그 범죄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인사말 다 듣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시간 관계상 일찍 이석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셔서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기념 촬영을 위해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